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영어투엔입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KTA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기는 했죠. 그리고 투엔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좀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중심이야라고 말을 하긴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현대차가 깔아놓은 길 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현대차가 KT의 최대주가 됐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최대주주, 그 KT 같은 경우는 통신사인데, 자동차가 통신사에 왜 최대주주가 됐지 지분을 확보했을까? 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이 될수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 테슬라 이슈와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얘네들은 지금 결국 이제 현대차가 제시했던 요길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많은 애들이 있겠죠. 많은 애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오토엔을 조금 뽑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지금 당장에서는 얘가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가고, 여기 라인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뭐가 나왔다? 예, 추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전에 보여줬던 거랑 또 다른 의지입니다. 그때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래량을 동반한, 더군다나 앞전에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듯한 액션들이 좀 있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빵 터지고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빵 터졌어요. 거래량이 되게 크게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재료적인 부분을 또는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얘네들이 꼴랑 요거 먹고 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죠. 일단 반등 구간이 연출된다. 우리는 어디예요? 결국은 대충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했으면 평단이 대충 요 정도일 거고, 양봉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평단이 대충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 5,500원 전후라고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 요 라인, 요 꼭지점이죠? 전고점 라인이 8,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이 대충 5,500원 요 정도 라인이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뭐예요? 45%, 요 정도까지 올라가도 30%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로다가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이 구간 라인에서 뭐 한다? 분할로다가 절반 정도만 물량을 조금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들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터치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고점구도 이 고점도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구간 대충 여기가 한 30에서 40%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정리하고요. 터치가 되고 다시 밀리는 구간에서 요 언저리 라인이 오면 다시 정리했던 물량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만원 정도까지 끌고 간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따라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 관점은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공식 채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200개, 300개 되는 뉴스들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오늘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활용하시면 되겠고, 입장하는 방법도 영상 보시면 여기 댓글에 링크가 하나 등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 허브경제TV 주도주를 가지고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아쉽겠지만은 10월 달부터는 무료 체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가 여러분들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했지, 다음 주에 신청하면 되지, 이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기회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꼭 신청을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링크 보시면은요. 예,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종목 보고 있죠?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죠? 이것만 클릭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신청을 해놓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TV랑 매매하면서 마무리 잘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